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1년 체육 수업은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새 3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3월 체육 수업 빌드업을 기백반 체육교실과 함께 잘 하셨는지요? 지금까지 7편의 영상에서 1일차 교과서 보기, 2일차 준비 운동, 대형 연습, 가벼운 활동, 2주차 진단 평가, 3주차 운이 들어간 게임, 4주차 낭만 체육을 실현하는 달리기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반 아이들과 루틴한 체육 수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4월부터는 무슨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체육 수업은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체육 수업을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합니다. 체육과 교육과정에는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우리는 줄여서 흔히 건도경표 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3월에 하자고 했던 운이 들어간 게임, 달리기 게임은 굳이 따지면 건강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내용체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 체육과의 내용체계표입니다. 건강 영역에 보면 체력 요소들이 많이 있죠. 달리는 활동들은 대부분 체력 요소와 관련이 있고 건강 영역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만든 내용체계를 알면 체육수업이 보인다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러면 각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요? 여기 표를 보시죠. 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 학기에 다섯 가지 영역을 모두 하는 유형, 두 번째는 1년에 다섯 가지 영역을 하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방법대로 하면 1년에 다섯 가지 영역을 두 번 지도하게 됩니다. 예전에 10년 정도 전에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생각보다 힘들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학교들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년에 다섯 가지 영역을 하는 유형입니다. 이것을 설계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건도, 경표, 안 영역을 언제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4월부터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4월에도 3월에 이어서 건강 영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4학년이면 태교형 게임이나 짓놀이를 하며 체력을 기르고 5, 6학년이면 팝스를 대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소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4월을 건강 영역으로 했다면 5, 6월은 경쟁 영역을 하면 좋습니다. 3학년은 태교형 게임이나 경쟁의 기초, 4학년은 영역형 경쟁, 5학년은 필드형 경쟁, 6학년은 네트형 경쟁이죠. 두 달 동안 무슨 활동을 할지 하나를 정하세요. 6학년이라면 신체활동 예시에 있는 배구를 할지, 배드민턴을 할지, 족구를 할지 그 중에 하나를 정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성취 기준의 흐름대로 지도를 하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영상도 후속 영상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쟁 영역을 하면서 안전 영역을 같이 가면 좋습니다. 특히 4학년과 5학년에서 매우 좋습니다. 4학년은 게임 활동 안전입니다. 경쟁 영역 경기 중에 안전 영역을 같이 지도하고 수행평가하면 좋습니다. 5학년은 응급처치입니다. 운동 경기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 보건실에 갔다 와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안전은 별도로 수업하지 마시고 경쟁 영역이나 도전 영역과 함께 지도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 집필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경쟁 영역은 긴 호흡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학년의 종목에 대해 이해하고 성취 기준 흐름대로 기본 기능, 전략을 익히고 변형된 게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7월에는 건강 영역을 하거나 아니면 표현 영역을 한다면 6월 중순부터는 표현 영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영역을 한다면 호흡이 짧은 수업으로 낭만 체육을 실현하는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호흡이 짧은 수업과 긴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호흡이 짧은 수업, 긴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선 호흡이 짧은 수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짧은 수업은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우리는 낭만 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미난 게임을 짧게 짧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체육 수업의 규칙을 알려주고 실제로 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활동을 하죠. 이것이 호흡이 짧은 수업입니다. 반면에
호흡이 긴 수업은 중등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짧게는 1주, 길게는 두 달 정도로 수업을 한 주제로 길게 끌고 가는 것이죠. 경쟁 영역에서 스포츠 교육 모형을 적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이란 모든별 또는 학급별로 경쟁 영역에서 리그전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면 표현 영역 수행 평가를 위해 3-4주 정도의 프로젝트 수업을 길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흡이 짧은 수업과 긴 호흡이 있으니 건강 영역을 제외한 도전, 경쟁, 표현 영역은 호흡이 긴 수업으로 수업 설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학기 수업이 끝나고 2학기가 되면 다시 경쟁 영역을 하면 좋습니다. 경쟁 영역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영역이죠. 1학기에 했던 종목과 다른 종목을 합니다. 4학년이라면 1학기에 축구, 2학기에 농구, 5학년이라면 1학기에 발야구, 2학기에는 티볼, 6학년이라면 1학기에 배구, 2학기 때 배드민턴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도전 영역을 안 했으므로 도전 영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월에는 표현 영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영역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고 1년 체육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살이처럼 내일 체육 수업은 뭐 하지? 하고 고민하는 일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께서는 1년 동안 5가지 영역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느 정도 기간으로 수업할지를 대충 정해보세요. 그 다음 각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활동을 할지는 어디에서 찾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보면 됩니다. 교과서에 나온 활동들 중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수업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년 체육 수업은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3월 체육 수업 준비 시리즈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역별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미나 활동 소개 영상도 예전처럼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백반 체육교실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열정기백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한 체육수업 되세요.